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.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 검찰이 회수해온 바로 그 다음 날, 김은혜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임계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두 차례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발신지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고 있던 경남 거제의 저도였습니다. 유선희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저녁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한 뒤 경남 거제 저도로 휴가를 떠났습니다. 그런데 다음 날 오후 1시 25분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해 32초 동안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김 의원은 2분 뒤에도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해 7초 동안 통화했는데 발신 기지국은 모두 윤 대통령이 있던 저도로 파악됐습니다.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해온 바로 다음 날입니다. 임 전 비서관은 이날 김 의원과 통화하기 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 후에는 박진희 국방부 장관 보좌관, 조태용 국가안보실장,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,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도 통화했습니다. 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당시 대통령 휴가에 동행했었는지, 왜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했는지 수차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. 김 의원이 전화한 임 전 비서관은 최상병 순직 사건 국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, 해병대를 가리지 않고 통화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. 특히 김 의원과 통화하기 하루 전에는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고 이후 사건 회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.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는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죠?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. 대통령실 참모의 당시 통화 기록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. JTBC 유선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